감매개철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원양산에서 잡은 걸로만 작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원양산이 아닌 대만산이나 이런 배들은 둘 차이가 뭐냐, 더 멀리까지 가가지고 깊은 바닷속 거를 잡아오는 배들이고요. 배가 크니까 거기 있고 다른 배들이 가서 이제 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대한민국 원양산은 해안 인근의 쪽에서 잡히는 하지만 해안 인근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플랑크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먹이거리들을 먹고 자란 애들이라 더 고기가 크고 맛있대요. 두껍고 살도 많고, 아무래도 살이 많고 두껍다 보니까, 그리고 냉풍 건조를 했기 때문에 더 촉촉하죠. 제가 또 한번 먹을게요. 초장을 찍어서 여기에 직접 농사 지은 베타배추에, 직접 농사 지은 것도 하지만 농사 지은 농산물이 없을 때는 사서도 가고요. 파쪽파 농사 지은 거, 마늘 농사 지은 거, 고추 농사 지으신 거. 아, 이게 또 들어가야죠. 해초 같은 거, 해초 같은 거. 이거 넣고 베타배추에다 먼저 도전.